안녕하세요. 되돌아 중고차 서진 아빠입니다. 오늘 이 촬영 장소는 저희 집이고요. 우리 그 서진 아빠의 서진이의 방입니다. 제그 카페의 닉네임, 우리 서진이의 방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잠자기 전에 제가 잠깐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자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오늘의 영상 주제는 그 중고차 딜러의 잘못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처음으로 제가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오늘 첫 거래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찾아와 주신 고객님 정말 감사드리고, 뭐 어찌됐건 뭐 저하고 같이 영상에 나와서 뭐 후기 영상을 찍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제 그건 뭐 여건상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근데 그분하고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근데 영상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 영상에 대한 평가도 부탁을 드렸고, 또 저는 중고차 딜러인 입장이고 그분은 이제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고객이죠. 자, 고객 입장에서 딜러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커요.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크고, 저와 반대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저는 차를 파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손님이고, 구입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고자동차를 사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들었고, 단 믿을 만한 딜러도 없고, 또저 딜러가 나한테 사기치진 않을까, 눈탱이를 치진 않을까, 아니면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나한테 차를 팔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중고차를 사지 못하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참 제가 중고차 딜러로서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네, 가슴 아픈 현실이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참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물건을 못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고차 딜러는 뭐 전부 양아치고 퐁이다, 이미 내내 같은 얘기긴 하지만, 글쎄 그 앞으로 제가 이제 그 딜러라는 이미지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중고차 딜러는 정말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 밖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찌됐건 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손님 입장에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가격하고 차량 생태라고 생각을 해요. 차량 상태. 근데 아시겠지만 경매장, 오프라인 경매장의 성능은 B2B 간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업체와 업체 간 성능이기 때문에 업체끼리는 보증이 안 돼요. B2C 성능만 보증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오프라인 대표적인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뭐 대기업이니까 장난은 안 치겠지만, 경매장에서 뭐 어떤 경매장 알선 딜러를 통해서 차를 구입한다 하시면 실차도 확인 가능하고 낙찰 금액을 눈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수수료도 명백히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차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솔직히 속아서 한게 아니잖아요. 또 눈탱이를 맞은 게 아니잖아요. 차 낙찰 금액 다 받고, 수수료 다 알고, 차량 성능지 다 받았고, 상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나쁘지 않고 살수 있어요. 자, 근데 중고차 딜러가 상사 매입으로 갖다 놓고 판매하는 거는 못 사겠다 이거예요. 왠지 속는 것 같고, 믿을 수 없고, 가짜인 것 같고. 그렇다고 딜러가 상품화 작업을 거쳐서 손님한테 팔기 위해서 만든 상품차의 원가를 공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경매장에 있는 차들보다 딜러가 상품화시켜서 판매하는 차가 더 쌉니다. 상품화 작업을 거쳐서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경매장에서 경매장 알선 딜러와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그 가격과 거의 준하거나 약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차량 또한 상품화 작업 거치고 판금하고 뭐 하려면 비용이 올라가요. 그 비용보다 쌀 거라는 게 아마 제 생각이고 맞습니다. 진실이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제가 확인해 드릴 길은 없지만 경매장에서 낙찰받으신 차를 똑같은 차를 내수에 중고차 매매 상사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중에 비교를 해보십시오. 가격 비교를. 맞는 게 있나 없나. 아니면 낙찰받은 차를 정보를 저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딜러의 마진이 얼만지, 어디가 더 비싼지, 중고차 딜러가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차가 비싼지, 경매장 알선 딜러를 통해서 구입한 차가 비싼지, 가격이 똑같은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모든 중고차 딜러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착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믿지 못해서 차를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믿게끔 제가 많은 영상 여러분들에게 정보 차원에서 많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